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 운영을 하고 있는 카페 매니저 붉은 태양입니다. 자, 이번 시황 분석 종목은요,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 자, 대한유화는 저희 카페에서 바닥 36,000원에 매수 들어가가지고요, 꼭지 목표가를 올해 초에 종합주가가 최고 시세를 낼때 꼭지 목표가를 정확하게 쳐서 약 90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제가 더잘 압니다. 자, 동종목은요, 이미 꼭지 목표가를 치고 주가가 지금 빠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지금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위기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 중에 지금까지도 꼭지 목표가를 친 종목, 이900% 가까이 수익이긴 한 대한유화는 전부 다 매도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꼭지 목표가를 치지 않은 종목은 여기 409%짜리인데도 아직까지도 홀딩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유화는 그 근거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에 자, 2013년도, 2014년도에서부터 매수 들어가서 이 1300%, 1700%, 200%, 1287% 이 동영상 자료가 다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때 당시에 대한유화 680% 대박 주식 시리즈 해서 202탄 이렇게 나오죠. 202탄에 포함이 됐었던 그 종목입니다. 자, 이 근거 자료를 뭐 이거 클릭하시면은 뭐다 나옵니다. 자, 강력 홀딩을 해가지고요, 올해에 약900% 가까이 수익을 내고 꼭지 목표가를 치고 이미 저희 카페에서는 다 매도를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빠지는 거죠. 자, 이 종목은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위기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주가가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 분명히 오긴 올 텐데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지금 아직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 올라올 때마다 매물 압력을 받고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반등 구간보다 하방 압력을 누적적으로 더 받을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하방 압력을 받으면 약 18만 9천 원 정도 되네요. 18만 9천 원이 깨지면 하방 압력이 18만 3천 원까지 하방 압력이 누적적으로 올수 있다라는 거 단기 대응 단기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주가가 밀릴 것이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잠재 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이 꼭지 목표가까지 지금 홀딩하고 있는 저희 카페의 수익률입니다. 이 493%인데도 아직 안 팔잖아요. 왜? 아직 꼭지 목표가가 안 쳤기 때문입니다. 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대박이 날수 있는 저평가 종목을 선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 카페 회원님들 2년 넘게 홀딩하고 있는 저희 카페 바닥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요. 대한유화는 지금 하방 압력이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하방 압력을 더 누적적으로 받을 것이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